오늘 이제 5월 1일이잖아. 근데 6평이 6월 초니까 이제 딱한달 남았지. 한 달. 근데 뭐 그냥 좀 냉정하게 보일 수 있는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기대를 하지 마. 6평 때 성적이 이만큼 나오고 9평 때 성적이 이만큼 나오고 수능 때 성적이 그 위로 나온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6평에서 그냥 최고점을 찍어야 돼. 그리고 9평까지 유지하고 수능 때까지 그걸 유지한다.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지. 이게 6평, 9평 대수능으로 갈수록 이제 본 시험인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너희들한테 압박감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시간도 안 남게 되고 점점 압박감도 심해지는데 영어 성적이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를 마. 알았어? 그러니까 6평 때 최고점을 찍고 9평 대수능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6평 때 최고점을 찍을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니네들이 진짜 진짜 중요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뭐 6평이 중요하다, 9평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라는 것 중에서 선생님은 6평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입장이야. 그러기 위해선 이제 한달 남았잖아. 지금 우리가 만난 게 5월 1일이잖아. 5월 1일인데 6평 때까지 한달 남았을 때한달 동안 어떻게 해야 6평 때 최고의 자신의 점수를 받는지. 그거를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40회 모의고사를 수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 오늘 개강을 했으니까 교재 맨 앞이든지 어디든지 잘 적어야 돼. 알았어? 자, 갈게. 하나만 너희들이 좀 생각하면 되는데 잘 봐. 공부는 이만큼을 해도 애들 성적은 이렇게밖에 안 나와. 이게 대부분 다 그래. 이게 영어를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 많이 했는데 성적은 요거밖에 안 나온다고. 그런데 공부량은 나보다 적은데 성적은 훨씬 이만큼 잘 나오는 애들이 있어. 이게. 그럼 너희들은 이래야 되겠어? 이래야 되겠어? 당연히 이래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내가 지금 오늘 5월 개강할 때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자, 영어는 기본적으로 언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각이 필수야. 감각이. 이 감각이라는 말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시험장에서 발생하면 안 돼. 한달 뒤에. 한달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안 되냐면 이게 뭔가 읽히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면 안 돼. 그냥 이게 그러니까 지문의 난이도 또는 문제 유형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본인의 영어적 감각이 최정점이 6평 날이 되어야 그래야 그날 감각이 살아 있어야 모르는 단어도 슉슉 지나가고 긴 문장이나 어려운 구문도 착착착 읽혀지고 문제 유형도 착착착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영어적 감각. 이게 돼야 이런 일 발생하지 않고 공부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사실 이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공부는 이만큼 했는데 성적은 이만큼 나오기를 기대할 순 없어. 늘 공부한 것보다는 적게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내가 어느 캐스트에서 얘기했는데 그 캐스트 듣고 애들이 이제 뭔가 깨우쳐서 Q&A 게시판에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자, 1번. 2번. 내가 비교해서 얘기할 테니까 다시 한번 캐스트에서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잘 봐. 봐. 이런 학생하고 이런 학생 두개 중에서 니네가 어떤 학생이 되어야 되는지 얘기할게. 이 학생은 하루에 세 문제 정도를 아주 깊게 독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단어도 정리하고 구문도 정리해. 이렇게 하는데 얘가 하루에 세 문자씩 깊게 하는데 얘가 거기에 영어에 들어가는 시간은 뭐한 시간 반 정도라고 생각해요.
매일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애들. 이렇게 매일 공부하는 애들은 시험장 가서 자기 그 포텐셜이 터지지가 않아요. 저렇게 그냥 꾸준히 공부만 하는 애들은 왜 포텐셜이 터지지가 않냐면 여기에 문제가 있어. 하루에 세 문제만 읽는다는 것. 뭐냐면 시험장 가서는 너희들이 독해를 몇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28문제를 풀어야 돼. 듣기 빼고 17문제. 듣기 17문제 빼고 총 너희들 해야 되는 게 28문제거든. 매일 세 문제씩 깊게 푸는 애는 시험장 가서 1교시가 국어, 2교시가 수학, 그러면 이미 정신적인 지구력이랑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점심을 처먹고 오후에 3교시에 영어를 보는데 평상시에 세 문제씩 풀던 애는 3교시 오후에 1교시, 2교시에서 정신적 지구력이 탕진이 되고 나서 평상시 세 문제 풀던 애가 28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지구력이 받쳐주질 못해. 그러니까 얘는 하루에 세 문제만 집중할 수 있는 지구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가 앞에 있는 건좀잘 맞는데 뒤로 갈수록 그게 막 틀려지는 거야. 지구력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지구력 떨어져서 뒤에 거다 틀리고 집에 가서 다시 그 시험 문제를 다시 보면 체력도 지구력도 이제 좀 돌아온 상태에서 다시 보면 자기가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 내가 이거 왜 정답 이거 했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성격은 착하고 늘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마음은 잘 듣지만 공부는 맨날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안 나와서 주변 사람들을 울컥하게 만들고 나 제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쟤왜 자꾸 틀리지? 이런 애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거. 이게 안 돼,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얘도 40회 모의고사, 얘도 40회 모의고사 수강생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우선 우리는 40회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많잖아. 모의고사가 40회나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40회 모의고사가 양이 많으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읽는데 연습할 수 있는 모의고사도 충분히 많고 연습용으로. 시간을 재고 빨리 풀어야 되는 용으로도 쓸수 있을 만큼 모의고사 많잖아. 그러니까 6평을 한달 앞둔 5월 1일 오늘쯤에는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앉은 자리에서 어여와 앉은 자리에서 책상에 딱 앉자마자 잘 들어 한회 모의고사에서 듣기를 제외하면 몇분 안에 풀어야 되냐면 50분 안에 풀어야지 되거든. 그런데 집에서 문제를 풀 때는 좀 기분이 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 시험장에서는 좀 압박감이 있는 상태에서 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듣기 빼고 50분 안에 28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시험장에서는 집에서 문제를 풀 때는 한회 모의고사를 50분으로 잡지 말고 45분 정도로 잡아야 이게 적당한 압박감이 생겨. 평상시에 45분에 모의고사 한 회분 풀려다가 시험장 가서 이제 50분 안에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5월달 한달 동안은 정말 제발 앉은 자리에서 한 회분 모의고사만 하지 말고 2회분을 연속해서 모의고사 두 개를 연속해서 풀어. 한 회에 45분이니까 몇분 동안? 90분 동안. 이거 1시간 반 90분이잖아. 90분 동안 모의고사 양치기를 기본적으로 해야 돼. 양치기를. 모의고사 두 개를 앉은 자리에서 1시간 반 동안 단어 찾지 말고 그냥 시험장하고 똑같이 단어 찾지 말고 모르는 단어 나중에 찾으면 되니까 밑줄만 친 상태로 그냥 주변에서 있듯이 무엇인지 유추하면서 매일 이거는 매일 하잖아. 매일. 이거는 3일에 한 번씩. 알았어? 3일에 한 번씩. 단어 찾지 말고 평상시에 그렇게 앉자마자 모의고사 두 개를 풀다가, 앉자마자 모의고사 두 개를 풀다가, 시험장 가서 모의고사 한 개를 풀려고 해봐. 평상시에 나는 늘두 개씩 풀었단 말이야. 근데 시험장 가서 모의고사 한개 풀려고 해봐. 그럼 기본적으로, 아, 이 새끼 죽여버려. 이 생각이 든다고. 진짜 피스 오브 케이크 되는 거야, 그거. 아, 별건 아니지, 그거.
생각해봐. 맨날 억지로 짜장면을 두 개씩 무조건 먹어야 됐어. 애가 너무 살이 안 찐다고 아빠가 너살좀 쪄야 돼, 임마. 한다고 매일 짜장면 두개 먹으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 새끼 하나만 먹어. 부담스럽냐? 하나도 안 부담스럽거든.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5월 1일인데 이게 영상이 오늘 5월 1일이면 내일 5월 2일 날 우리 메가스타디 사이트에 올라갈 거야. 그 사이트에 올라갔을 때 5월 2일 날 보는 전국에 있는 메가스타디 회원 친구들은 40회 모의고사를 구매를 하든지 어디서 뭐 중고로 사든지 아니면 형한테 뺐든지 주변 친구한테 뺐든지 해서 40회 모의고사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러지 말고 한 달은 양치기를 좀 해줘야 돼.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하니까 이틀 동안 쉬잖아. 그때 모르는 단어도 찾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이렇게 5월달 한 달을 보낸 친구하고 생각해봐. 너무 뻔하지 않냐? 이렇게 보낸 친구하고 이렇게 보낸 친구하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공부한 것보다 그 이상의 성적을 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중요한 건 내가 공부한 것만큼은 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단 말이야. 야, 니네가 봤을 때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 하고 중에 한 달을 어떻게 하냐가 당연히 성적이 더 좋겠니? 100% 이거야, 이거. 이거. 우선 시험 한 달을 앞두고는 무조건 양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6평 시험 치르고 나잖아. 그 6평 시험 치르고 나면 9평까지, 어? 6평 시험 치르고 나면 9평까지 계속 이 지랄하고 있을 거야? 그때는 다시 1위로 돌아가는 거야. 6평 치르고 나면 7월 한 달. 이렇게 가는 거야. 그때는 다시 모의고사 우선 많아야 돼. 그래서 40회 모의고사 한 거야. 그때는 또한 3문제 정도씩 1시간에서 30분 깊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9평 한 달쯤 딱 남은 시점 되잖아. 그때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로 내려서 그때 다시 양치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양치기에서 감각 이렇게 올리는 거지. 시험 한달 앞두고는. 그럼 9평 치르고 나서 10월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시 천천히 제대로 읽기. 알았어? 그리고 본 수능 때리기 한 15일 전, 20일 전쯤에는 다시 양치기. 이게 시험의 기본이야. 그러기 위해선 나도 얘기했잖아. 나도 옛날에 모의고사 3개 봉투에 넣어서 만들면 봉투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 3개 낙권으로 막큰 종이에다 봉투에 넣어서 만들잖아? 그럼 출판사만 돈 벌어. 제작비만 많이 들어서. 어? 그럼 3개 애들한테 모의고사 하루에 1년에 실전 모의고사 뭐 3개 해주고 이래가지고는 애들한테 연습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40회 모의고사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우선 모의고사 많아야 돼. 1년을 치르려면. 그러니까 보는 아이들은 6평 한달 앞두고는 이제 이러지 말고 여기로 가줬으면 좋겠다. 화이팅!